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다룰 만한 이슈 그리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 그리고 새로운 소식까지 몇 가지만 같이 해서 오늘은 라이브로 하지 않고 미리 사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는 6월 2일이죠? 6월 3일이네요. 6월 3일 날 이제 월요일 한국 시간 되겠고요. 이제 좀그 지난 이미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1일 그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요. 주말 정규 시황 방송 1, 2부를 했기 때문에 뭐 멕시코권이라든가 좀더 자세한 얘기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반적인 실적에 관한 세형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은 요 영상 1, 2부로 나눠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좀 다시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혹시 안 보신 분들 그리고 빠진 분들만 위해서 오늘 그 지난 주말에 썼던 거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이유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이미 미리 선 반영됐지만요, 금요일날요. 누구도 예상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죠. 6월 10일부터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요,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일정 결정했고요. 실제로 이런 트윗 하나 날렸고, 백악관에서 확인을 해줬죠. 그런 것 때문에 됐겠고요. 요건 이제 요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요. 그래서 6월 10일날 5%, 7월 1일날 10%, 그리고 8월 1일날 15%, 9월 달에 또 20%, 10월까지 해서 또 25%까지 해서 차곡차곡 올리는 거가 되겠는데, 바로 이제, 멕시코의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또 협상을 하고 뭐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멕시코 쪽이랑 그렇게 쓱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주식시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월간으로 보면 아주 재미없었죠. 결국 지나고 나면 이게 6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다시 5월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P 500이 월간으로 한 7%가 6.6% 떨어졌고 에너지가 11%, 뭐 에너지는 막판에 많이 떨어졌죠. 기술주가 8.6%나 떨어졌고요. 임의소비재가 7.6%. 특히 임의소비재는 이제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포함된 임의소비재가 막판에 떨어지면서 7.6% 더 떨어졌고요. 굳이 따지자면 부동산만 1.2%.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리츠로 돼 있기 때문에 리츠가 이거 생긴 지한 2년 됐죠. 섹터가 생긴 지 1.2% 올라가. 다 빠진 모습. 이런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실적의 하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난 주말 방송에서 1부와 2부, 특히 2부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했던 수치 중에서는 역시 PC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1.5%가 났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근원 물가 지수는 또 0.2% 올라갔고 전년 동기 대비 1.6%인데 이 1.6% 의미는 목표치 연준의 보통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2.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소위 금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압박에 대한 거부 논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말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약해졌다. 정확히 보면 지금 한7% 정도. 그러니까 워낙 연초에는 30% 그리고 한달 전만 하더라도 아야 잘하면 6월달에 금리 인하가 한20%될줄 알았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잇따른 발언,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잇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는 적정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는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자릿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는 폭락했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요. 미국과 멕시코 간 교역이 줄면 또 에너지 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요. 유가가 또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또뭐그 70달러, 80달러 막 간다 그런 사람 주장은 또훅 떨어지면서 훅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는 또 약세를 보이는 반면, 달러는 뭐, 그, 최근에 여전히 고공행진인데 여튼 달러가 지금 조정 보였고요. 달러 조정 보이는 반면에, 금값은 다시 또 1320달러, 그러니까 1300달러, 뭐,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 관련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은 항상 투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 매매는 제가 권하드리지 않고 있고요. 금은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로서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뭐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금 관련주로 보면 뉴먼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전 뉴먼 마이닝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뉴먼 코프로 바뀌었을 때뭐 그랬을 텐데, 하여튼 뉴먼 마이닝도 괜찮고요. 순수하게 GLD ETF도 괜찮고요. 그리고 금과 관련된 스트리밍 기업을 포함한 심벌이 GDX란 ETF가 있습니다. GDX.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투기적인 방향이 아니라 어떤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금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신 분은 괜찮지, 안 보신 분은 멕시코의 다음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멕시코가 된 거. 만 듣고 좀 집중해서 보시겠다 그러면, 제가 이번 지난번에 주말 방송 일부 시간에서 그 트럼프 부분만 짧게 편집해 놓은 거 있대.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마 여러 군데 뉴스에서 속보성으로 봤던 것이 미국 시간 일요일 기준으로 보면 특이하게 일요일 날 레포트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3분기 내에, 정확히 보면 3 quarters라고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within 1 year라고 얘기하는데, 1년 내에 3분기 내에 글로벌 리세션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금 그 모건 스탠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 전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면 실제로 보면 그 글로벌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이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더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좀 전선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의 전선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본도 가능하고 EU는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멕시코도 지금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나머지 상품 3천억 달러 넘는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25% 하면 같이 부과하면 we could end up recession in 3 quarter, 3분기 내에,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3분기 언저리부터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가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무역 전쟁 다시 한번 확인, 그 증시 시대에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보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CNBC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문우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분들도 요번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금 반대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관련된 비서관인지 이민 관련된 담당자가, 뭐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의견을 내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두 사람도 이번에는 정책은 반대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워낙 그 멕시코에서 수입이 많다고 하지만 그 멕시코에서 수입의 대부분의 투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투자한 거다 미국의 빅3가 투자한 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아 자동차도 투자하고 다 미국 바라보고 한 건데, 그래서 하니까 일부에서는 미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수를 한다,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멕시코도,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요.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과의 얘기인데요. 중국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에 결국은 상무부에서 무역전쟁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역전쟁 두렵지 않다면서 초강수를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예고대로요. 예고대로 25%의 고유 관세가 상호 적용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6월 1일자로요. 특히 중국은 페덱스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를 했고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하여튼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할 텐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미국 시간, 전부 다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금요일 날 발표되는 5월 7일 고용 보고서인데요. 18만 3천 건의 신규 일자리와 실업률 3.6%,
실업률 3.6%는 지난달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월요일 밤이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올 텐데요. 혹시라도 지금 컨센서스는 53.0인데 이거보다 좀 상당히 아래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PMI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이 또 활력 발표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있는데요. 이거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10월 30일까지 해서 브렉시트 딜이 되건 노빅 딜이 되건 간에 위다웃 딜, 뭐 딜, 위드 딜 상관없이 지금 10월 말일까지 지금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걸 하고 있고, 역시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겠죠. 뭐좀더 자세히 한 거가 이겁니다. 월요일날은 여기서 다 써놨는데요. 결국 자동차 판매 실적 나오는 거 있겠고요. ISM 매뉴팩처링, 요 PMI 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날은 말씀드렸던 것과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해서 제롬 파월이 지금 시카고 페드 회의에서 지금 이번에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연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도 있고 찰스 에반스도 있고 전부 다그 이번에 주요한 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 정책적 변화 가능성 보셔야 되겠고요. 공장 주문이 역시 화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모일 거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일날 오후 2시에 베이지북 있겠고요. 목요일날 이제 유럽에서 ECB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기 총재 이번에 어떤 연설을 할지, 어떤 코멘트를 할지도 유럽 쪽에서 워낙 관심이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 행사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6월 9일 날 오프라인 이벤트 참석 예약은 여기서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순 80명인데 한 80분이 넘지 않겠죠. 실제로 보면 그냥 이건 만 원인데요. 하여튼 저희는 그냥 뭐 커피를 마시건 뭘 마시건 간에 물론 특강도 좀 있겠지만 뭐 대단한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자축하는 자리에 같이 좀 하자.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되겠고, 물론 안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저희가 전 세계 생방송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을 보면 6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네이버 예약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 공유를 해주시면 요 공유 이벤트도 6월 9일까지입니다. 공유해주신 분께는 5장씩 작년에 사이다 경제에서 제가 한 세계 1등 기업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자.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유하신 분들한테 그냥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저희가 미국 주식에 매도가를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해갖고 저희가 2, 3년 동안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모바일이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단기 매도 가격, 장기 매도 가격, 중장기 매도 가격 하는 거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거가 연간 5만 5천 원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 6월까지 하시는 분들은 3만 3천 원좀 내렸고, 거기다가 저희가 4만 9천 원에 지금 하고 있는 장우석 본부장이 강의한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법, 요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값어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해서 만약에 이게 두 개의 정상 가격은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5만 5천, 4만 9천, 10만 4천인데 이거를 6월 말까지만 하는 분들에 한해서 3만 원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이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에 도움이 되는 가격이라는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상관은 없겠고요. 사실 이 강의만 보더라도 충분히 값어치는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 기업을 보실 때 어떤 포인트로 보고 어떤 사이트를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두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값어치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NBC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오늘 기사를 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지금 다 시장 어렵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주식, 살만한 최근에 레포트가 나온 거를 자기네가 다 직접 뽑았다는 겁니다. 누가 뽑았냐면 이거는 특정 증권사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CNBC에서 직접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의견이 최근에 나온 것들, 그리고 자기가 봐서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 통해서 한 건데요. 여기 이거죠. 지금 보시면 2단 같은 데서 얘기 나오는 거가 중국과 미국이
아,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될 거란 얘기죠. 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될 것이고 언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런 주식이 그동안 많이 떨어진 주들이 반등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은 아소스 다모다란 교수의 그 종목 픽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특집 방송에서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섯 종목을 나옵니다. 베스트 바이, 페브리넷, 빅 라스, 지브라, 도버, 그리고 캐벌 이렇게 여섯 종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S&P 500에 속해 있는 것은 두 종목입니다. 베스트바이랑 도버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얘기. 나머지 네 개는 여러분들 직접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이 기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지금 이학령의 더 머니에서 보시면 제가 하고 있고요. 아니시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서도 보셔도 되겠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여러분들 클릭하고 들어가시더라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여섯 종목인데요. 그중에서 베스트 바이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별로 하지 않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임팩트, 관세의 임팩트는 아직은 크지 않은데 25%면 이제 좀 커지겠죠.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 백악관이나 행정부에 지금 빼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무역 분쟁이 해소됐을 경우에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딴 것도 아니라 지금 이 베스트 바이를 스트롱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상당히 재미없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칸날일지 모르겠으나 레이먼드 제임스는 지금 매수 추천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베스트 바이에 대해서 목표 주가 평균은 78달러 그리고 25%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보 코퍼레이션이 되겠는데요. 도보 코퍼레이션은 익숙하지 않은 분은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산업재해가 되겠고요. 이것은 각종 여기서 써놨는데 실제로 보면 식품 장비라든가 결국 엔지니어 뭐 설비 투자 이런 설비 관련된 회사가 되겠고요.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냉장고 등의 업무용 식품 장부 분야에 그리고 각종된 기타 서비스 뭐 등등등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그 석유화 오일이라든가 그런 천연가스에 그런 하여튼 설비 투자 관련된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부름 DOV가 되겠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저도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기업은 저도 지금 아닌데 실제로 보면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EO가 최근에 얘기한 걸 보면 오히려 지금 이런 설비 투자 자기네 비즈니스는 오히려 중국과의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허택을 보고 있다. 그게 이 얘긴데요. Tobin also noted that the company is actually benefiting from that. 관세가 늘어나서 오히려 자기네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멀티 인더스트리 여기 이쪽에서 오히려 자기네는 베스트 한 쪽의 사업 기회를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M&A 기대감도 이래서 지금 이 회사는 골든 해커는 지금 이거를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 저희가 발간한 미국 주식입니다. 기업 개요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요거 부분만 이용했다는 말씀드리고 역시 주가는 지금 다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사자 의견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위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홀드 의견인데 여하튼 이것도 역시 목표 주가의 괴리도는 10% 이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짜 흥미로운데 이건 배런지에서 지금 탑픽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배런지에서 브로드컴을 선정했는데요. 배런지 기사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은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브로드컴은 심볼은 AVGO죠. 예전에 한몇년 전에 AVGO가 브로드컴을 인수하면서 심볼은 그냥 AVGO로 쓰고 회사 이름은 그냥 브로드컴인데요. 세계 최대의 어떤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쪽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브로드컴은 이제 애플 관련주로도 흔히 좀 분류되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더 자세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캐시플로어가 지금 2018년 10월 말때 결산에 82억 달러에서 올해는 100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20억 달러까지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브로드컴 워낙 배당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배당률이 지금 4.2%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두 배로 늘려놨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워낙 그거랑 상관없이 중국이랑 그런 상관없이 워낙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배론주에서 한정한 최근의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주가 그리고 포워드 PR 11배 디비던드 이율 때는 요거는 바로 제가 배론주 기사에서 갖고 온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브로드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지금 수요가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얘기하는데 뭐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 가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금 배런지가 추천했는데 그다음에도 많이 올랐다가 320달러까지 올랐다가 훅 떨어졌을 텐데요. 지금 보면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고 배런지에서 직접 얘기하는 목표 주가가 300달러가 되겠고요. 300달러면 지금 2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상황에서 딱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을 세미컨덕터 중에서는 지금 배런지는 지금 딱 브로드컴을 선정했다는 거. 브로드컴 워낙 잘 아시는 회사 아는 분이 많을 테니까 혹시 브로드컴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분들은 이 기사를 직접 참고해서 지금 직접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검색해서 브로드컴 또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이왕용 이슈 여러 가지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도 계속 시리즈로 보여드리고 있고 요즘 배당주에 관련된 것도 많이 올려놨고 특히 배당주는 별도로 채널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용 더머니 그리고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입니다. 구독하고 회원 가입해 주시면 많은 분들 같이 정보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라이브가 아니라 오늘은 미리 사전 녹화를 통해서 업로드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한국 시간 화수목은 오전 7시 전후에서 웬만하면 오후 7시 마칠 텐데 오전 7시에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해서 클로징 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